금돌고기 생긴 것도 알았고요. 저의 이제 금손으로 한번 금돌고기를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금손 맞으시죠? 찰흙이 되게 만지고 싶게 생겼어요. 그쵸? 만지고 싶게 생겼네요.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 패치아메트 알죠? 네? 패치아메트 몰라요? 그 뭐예요? 마중이 나와 있어요, 저거는요. 항상 마중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마중이 하면서 해보실래요? 네. 저는 이렇게 비닐을 표현했어요. 뭘요? 비닐이요. 비닐이요? 네. 아까 간들고기 보여줬을 때 안 들으셨어요? 이건 금붕어인데요. 금붕어잖아요. 예쁘죠? 아, 예쁘죠. 감돌고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감돌고기예요. 일곱수에서만 산다는 멸종위기에 처한 금붕어인데요. 약간 악어 같기도 하고요. 악어 때가 나. 악어 아니에요? 악어 때. 약간 말 아니에요? 말. 이게 말이에요. 생긴 게 말다리지 생겼는데. 아닌데요? 너무 잘생겼죠? 근데 아까 감돌고기는 옆에 이렇게 여기 줄무늬가 있고요. 그 지느러미 점점점점 이렇게 박혀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도 표현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 지금 여기 산책한대요. 산책이요? 네. 날씨에요? 네, 5분 정도 산책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죠? 자연숲. 밥 먹고 식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산책하고요, 밥 먹으러 간대요. 일정 숙지가 잘 안 돼 있죠? 투어에 잠. 앞에 보세요, 그 자빠지세요. 자빠지시라고요? 자빠지세요? 자빠지신다고요. 우와. 아티스트적인 감성으로요. 굉장히 개성 있는. 굉장히 개성 있는 스케터가 만들 예정이에요. 일단은 여기 선생님 알려주신 나뭇잎도 만들 거고요. 나뭇잎 따로 따로 합시다. 호박도 만들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새롭네. 얘는 찹쌀떡 아이스크림 맛 아니야? 맞아. 찹쌀 그 아이스크림집 에서 파는 거 두 개. 이렇게 파니까 뭔가 고급스러워가지고. 그리고 되게 이거 나뭇잎 같아서 나뭇잎 같아서 되게 꽃 같아. 야, 박송인데, 그죠? 네. 근데 여기 복숭아 진짜 달아요. 복숭아. 농활인 것 같아요 지금. 농활 가봤어요? 맞아요. 네. 생활이 농활인데.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 맛이 없어요. 씹는 맛이 없어요. 중학생 때 가봤어요. 예. 무럭 복숭아.
고추가 아예 까나요? 옥수수죠? 감자 고구마 케이크 또는 콩깻기. 아, 뭐 하시죠 지금? 국민이신가봐요. 네. 무슨 국민이시죠?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릴까 그걸 보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대전에 있는 투어 여행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 특징은 뭐냐면요, 자연 속에서 쑥떡을 만들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 수 있는 풍경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뭔가 마음의 힐링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이색적인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힐링하시고 싶다면 대전 여행으로 오세요. 여러분, 안녕. 서르비고 해주세요. So let me go. Go.